Okay, Suzy, can you explain me what the sundial is? Yes. This is the sundial, and the shadow, it's the shadow, and the shadow moves as the sun moves. If the sun moves and the shadow moves, the shadow is the needle. The needle doesn't move, but the needle shadow can move because of the sun. That's why it's called the sundial. Wow. Okay, good job. 네, 오늘 수업에 참가하니까 어때요? 외국인 선생님이랑 영어로 말할 수도 있고요. 많은 역사도 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새로운 역사를 또 영어로 배우니까 또 놀랍기도 하고 또 제가 못 알았던 그 역사들을 다시 새롭게 영어로 아니까 공부에도 많이 도움되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았어요. 와,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외국인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그리고 어린이가 설명을 해야 했잖아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좀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대충 잘 그래도 좀 가운데 부분을 알아서 앞뒤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대로 잘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수업 참가해가지고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수업 몇 번째 참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이 아마 네 번째 참가하는 거. 와, 정말 많이 참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랑 대화를 영어로 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영어로 설명을 하고 했잖아요. 네. 어렵지는 않았어요?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에 외국 선생님이나 뭐 외국 친구들이나 만났을 때 우리 역사나 이런 걸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영어로 설명하고 했잖아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네, 별로 안 알았어요. 선생님이 한국인 선생님도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별로 안 알았어요. 한국인 선생님 계신데 전부 다 영어로만 말하고 하는데 영어로 조금만 배워도 말 이야기해서 다 알 수 있고 통역 다 되니까 너무 좋아요. 다음에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 또